테스트.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염지용입니다. 네, 여기는 제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살고 있는 소풍 쉐어하우스의 제 방입니다. 어제는 이 근처 동네 불광서점에 가서 조훈현의 고수의 생각법을 보자마자 집어들고 왔습니다. 저는 바둑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바둑 예전에 한 번 하루 정도 초등학교 때 갔다가 재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바로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저는 또 흥미를 갖는 것도 빠르지만 흥미를 잃는 것도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그때 뭐 30몇 급 거기에 이름을 써놓고 바둑을 두라고 하는데 뭔가 좀 저랑 잘 맞지 않아서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제는 그 우리나라 그 바둑계에서 뭐 정점에 이런 분들이 여러 그러니까 많지는 않죠. 제가 알고 있는 뭐 조훈현 씨, 뭐 이창호 씨, 뭐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조훈현 씨가 쓴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책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즉석으로 제 방에서 뭐 이렇게 무대를 꾸며봤습니다. 바둑만 해왔던 외골수이기 때문에 다른 많은 세상의 것들을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분이 하시는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이분의 말씀 안에 교육에 대한 이야기, 창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사회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이야기 뭐 다양한 것들이 다 들어있었다는 것을 어제 이 책을 처음부터까지 어제 저녁 때 사자마자 다 읽으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 준비 부족으로 그 메모리 용량이 다 돼서 첫 인트로 부분만 녹화되고 나머지는 다 잘렸네요. 다시 좀 설명해드리면 네, 조훈현의 고수의 생각법 이 책에 제가 약간 인상 깊었던 부분 앞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28페이지 하지만 일단 기본기가 다져지면 그때부터 다시 망아지가 되어야 한다. 바둑은 틀 안에 갇히면 끝장이다. 생각과 생각으로 싸움을 벌이는데 상대가 예측할 수 있는 뻔한 수만 놓는다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막강한 힘을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고수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 비슷합니다. 스티브 잡스도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 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제가 감명 있게 읽은 책 중에 그 까만색 표지에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전략에 대한 책도 있었고요. 결국 다르게 생각하고 제가 만든 말은 다 다르다에 다 다르다 라는 말도 한번 예전에 노트에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다르죠. 그런데 정말 다르지만 그 다른 것들이 항상 그 안정감만을 주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다르게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이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 그것도 그 사람들도 다른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되게 사람들이 걱정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의 의견이 또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또 피드백일 수도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또 배울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 너무 두려워한다거나 이러면은 그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 조훈현 저자도 그 틀 안에서 바둑이라는 틀 안에 있지만 그 안에서 뭐 수천 개, 수만 개, 수십억 개의 뭐 조합이 나올 수 있다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다양한 수, 지난번에 두지 않았던 새로운 수,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그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을 깜짝 놀래킨다거나 그 사람들이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게임을 이기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도 충분히 생각을 해와야겠지만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새로운 수를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를 항상 머릿속을 열어놓고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분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바둑 교육의 문제점. 꼭 이거는 우리나라 바둑 교육의 문제점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한국 바둑에서는 새로운 류를 발견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 됐다. 신인들이 바둑을 두는 걸 보면 참 잘 두긴 한다. 그런데 꼭 어디서 본 것만 같은 바둑이다. 누군가의 기복, 누군가의 창안한 정석을 그대로 두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이쯤에서 창의적인 수가 하나 나올 법도 한데 아무리 기다려도 뻔한 수만 나온다. 요즘은 바둑이 왜 이렇게 재미없냐는 애호가들의 불평이 쏟아진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그 이유가 교육에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은 바둑 교육은 학원식이다.
까보지는 선생님이 붙잡고 하나하나 가르쳐준다. 어떻게든 빠른 결과를 내어 학생과 부모에게 만족감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상상의 자유를 주기보다 공식을 외우게 한다. 생각하며 바둑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공식대로 두도로 가르친다. 그 결과 아이들의 바둑은 생각을 겨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은 정보를 머릿속에 이제 넣었는지를 겨루는 시험 같은 것이 되어버렸다. 바둑만큼 창의적인 것이 없다고 이분은 이야기를 하는데, 바둑이 마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듯이 학생들이 머릿속에 외운 것들을 다시 그것들을 이제 풀어내는 그러한 판으로서 쓰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 때 외워서 그것들을 다시 머릿속에서 풀어내는 얼마나 그 단기 기억에 오래 저장을 해놨는지, 잘 저장해놨는지, 책과 똑같이 그 스승이,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것들을 다시 풀어낼 수 있는지, 그게 또 중요한 능력의 잣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이런 바둑계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이 없지만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바둑이다. 답이 또 있겠죠. 그 문제 상황에 해결되는 답, 하지만 그 답이 이제 한 가지가 아닌 거죠. 수많은 답이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최적의 답을 찾아가는 게 또 인생이기도 하고, 이 바둑이라는 것을 또 이 책을 읽으면서 배우게 됐습니다. 네, 전 바둑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15,400원인 이 책 한 권을 사게 된 계기로 바둑에 대한 조금의 이해를 더 넓힐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미생 보셨겠지만, 미생을 보면서도 저도 그 미생에서 나오는 중간중간 비유를 하는 수를 알았으면 조금 더 그 드라마를 재밌게 봤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했습니다. 바둑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설명이 좀 있긴 있지만 자세하게 제가 이해하지 못해서 이분이 정말 하려고 하는, 아니면 이분이 그 바둑을 두면서 느꼈던 것들을 온전히 느낄 수는 없었지만, 사람이 그 안에서 뭐 경쟁을 하고 게임을 하고 거기서 이기고 또 다시 같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 이기고 어떻게 해서 졌는지를 다시 복기를 하고 거기서 또 서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기회를 찾는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운 그 바둑의 방식 중에 하나였고요. 덕분에 저는 이분을 뵌 적도 없고, 이분이 바둑 두는 것을 뭐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뭐 TV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 대국을 처음부터 한 번도 끝까지 본 적은 없지만, 이분의 인생을 이렇게 2cm도 안 되는 이 책 두께지만 이 책 안에서 삶의 단면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 책은 제가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다가 중간에 읽었습니다. 네,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요. 생각의 탄생, 지금 제가 지금 여기 소풍 쉐어하우스에 따로 공간을 내서 굳이 집에서 나와서 이렇게 저의 약간 고독한 시간을 갖는 이유는 제 생각을 이제는 약간 탄생시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고독한 시간에,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좀 연결해서 조금 분리된 이 공간에서 제 생각한 것들, 그동안 써왔던 것들을 새로운 형태로 또 정리를 한번 해낼 수 있다면 저도 성장하고 그 다음 단계로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저는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낼 계획이신가요? 어떤 책을 오늘 읽으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어떤 책을 읽고 계신가요? 이 독서대를 만들어 드리면서 책을 좀 더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는 드리고 있죠? 그건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떠오른 말 하나만 해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하자면, 책을 읽는다고 해서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는 말을 저는 한 수년 전에 읽고 굉장히 좀 머릿속에 늘이 한 번에 좀 박혔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성공이라 함은 꼭 뭐 재무적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이룰성, 이룰공이죠. 이루고자 하는 것들, 꿈꾸었던 것들을 현실화 해내는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지금 보시는 책은 아주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새로운 생각들을, 다른 사람 생각들도 한번 좀 읽어보는 그런 여유 있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비디오 블로그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